안녕하십니까. 이지경제TV 아나운서 김예은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세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로 알려진 심포스를 주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를 연기해오다가 드디어 4년 만에 올해 5월 23일에서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김경동 본부장님 만나서 함께 심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김경동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심포스가 어떤 전시회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포스는 1984년 그 콤텍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로 39년째 개최를 하고 있는 전시회인데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킨텍스에 있는 1전시관, 2전시관, 2개 전시관을 다 사용을 했고요. 그 세계적인 4대 전시회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공작기계 산업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도 이후 그 팬데믹 이후로 해서 그 공작기계 주요 수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나 전기전자 산업들의 셧다운이 많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요. 그로 인해서 공작기계 수요도 급감해서 수주나 생산 모든 면에서 거의 한 20%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해운업계에서도 그 물동량 급감에 대해서 그 선봉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류 대란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공작기계 대부분 이제 수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납기 지연이라든지 물류비가 증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심포스 2022가 4년 만에 돌아오죠. 2020년에 행사가 무산된 이후에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궁금합니다. 심포스 2020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취소가 되면서 많은 그 공작기 업체라든지 생산 제조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0년과 2021년 제조업체들의 전시회들이 축소되거나 온라인 개최로 그 바뀜에 따라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홍보 마케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포스가 강점을 가진 그 전시회라고 느꼈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심포스에는 판로 개척과 정보 교류, 전시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전시 주제도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굉장한 전시회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심포스 2022의 그 핵심 목표는 온라인 전시회의 한계를 넘어서 참가 업체와 참관객들이 최적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시원해진 대면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확대를 하고 내수와 이제 수출 시장 활성화 이바지할 개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네, 앞서 심포스가 얼마나 중요한 전시회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상황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대만 전시회가 있었는데 협회도 여기 온라인 전시회로 참가를 했습니다만 생각했던 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심포스를 시작으로 미국 전시회나 일본 전시회가 정상 개최될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외국인 격리 면제 제도가 시행이 돼서 해외 업체나 바이어들이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심포스 2022 참가 신청을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목표했던 4,800개 부스를 조기 판매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업체들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희 심포스 전시회 참가 업체들이 재참가하는 비율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전시회 대비 조기 참가하는 신청률이 매우 높은 전시회입니다. 다만 전체 참가 업체의 50% 이상이 해외 참가 업체이다 보니까 해외 참가 업체들이 그 처음에는 조기 신청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그 신청을 받고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해외 업체들이 서둘러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국내 업체 중에서도 재참가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들이 참가를 많이 해서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지난 그 여러 가지 전시회 때 성과를 보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심토스 2021을 통해서 시장 탈로 개척이나 해외 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심토스가 유일한 그 전시회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빨리 신청을 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전시가 4년 만에 열리는 전시인 만큼 출품 업체들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토스가 열리지 못한 4년 동안 금속 가공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산 기술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공작기계가 초고속, 초정밀,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에 결정짓는 가공기술에 따라서 복합화, 다축화, 지능화 등에 관련된 가공장비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들이 꾸준히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정 개선 측면에서는 자동화 장치나 소프트웨어, 그 최근에 뭐 IoT나 ICT, 뭐 AR, VR 등의 기술이 적용이 이제 확대되면서 최근 수년간 이슈로 되고 있는 스마트 제조나 지능형 공장, 디지털 트윈 관련된 생산 제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비 제조업계에서도 가동 중에 발생하는 탄소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심토스가 대표적인 킨텍스 전관 행사였는데요. 올해는 개최 규모가 좀 축소됐다고 들었습니다. 당초에 4월달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아서 5월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시장 배정 사항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에 대비 조금 줄어든 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전시회로서는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심토스 2020에 대한 업계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전시회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대매 마케팅과 맞춤 정보 수집, 최신 기술 시연 등에 대한 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참가 업체들 역시 더 많은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심토스 2022 개최까지 두 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토스 2022의 전시 주제는 Back to the Basics로 전시 본연의 목적과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부합되도록 심토스 사무국인 저희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참가업체와 참관객 모두가 만족하는 전시회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으로부터 고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마련해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관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동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본부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다라는 전시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심토스 2022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전시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코로나19 이후 생산 제조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로 이뤄지는 전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 심토스 2022에 직접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이지경제TV 아나운서 김예은이었습니다. 이지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